태연이 읽기 연습할 차례 줘. 한번 읽어볼까요? Okay,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얘 뜻은 뭘것 같아요? 그들은 이건데요. 데이가 그들인데요. 자, 90일 단어에서 분명히 뭘 배웠냐 하면요. 그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요, 채연아? 이거 했는데요.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이렇게 했는데요. There is a book. 거기서 보지 않았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다음에 there are books on the desk. 했는데 단어 할때 했는데. 그 there 하고 선생님이 they 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이가 그들은 그들이고요. 대연의 원래 뜻은 거기에인데요. 거기에. 이게 무슨 뜻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의 뜻은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there is. 단어 할때 많이 만나봤어요. There is 뭐뭐 한 개가 있다란 얘기 할때 쓰는 거라고. 그러면 그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There 그는 무슨 뜻일까요? 책들이 오케이. 그래서 a book은 하나의 책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있다란 얘기 할때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이랑 같이 쓰는 세 가지 비동사 중에서 어떤 게 it이랑 같이 사용돼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그래서 있다라는 얘기할 때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is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8번 드렸는데요. 자,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건 데이 엠이야, 데이 이즈야, 데이 아야.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할 때는 여러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are.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데이 이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의 뜻은 very strange한 로즈가 법들을 there are 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됐습니까? Okay.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답이죠. Okay. 자,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제 알아야 돼. 중학교 때 그냥 시험 칩니다. Okay. 뭐라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대어라 알아야 돼. 대어라, 대어리즈. 중1 때 이거 가지고 시험 쳐요, 학교에서. 오케이,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of time. 오, 채연이 근데 읽기 정말 많이 늘었다.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점점점점 향상돼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또 무슨 뜻일까? 미스콘신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오케이. 인사이더 트레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인사이더 트레인이 이런 뜻이라며.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에서? In Wiscons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또 어디죠?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얘랑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전치사라고 배웠죠. 앞대비시 무엇 위스콘신 어디 위스콘신에서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차 안에서 라는 말이 대답으로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럼 기차 안에서 어디에서 사람들은 기스할 수 없니? 위스콘신에서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 people kiss? Kiss가 와, people이 와야지. Kiss in Wisconsin. 그러니까,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그렇죠.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사람들 어디에서 키스를 할 수 없나요? 위스콘신이란 동네에서는.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of train.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지.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죠.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예, 뜻은 동네 이름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와 같은 냄새가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Like onions의 뜻은 양파 같은. 오케이. 오, 선생님 왜 얘는 좋아하다가 될 수 없나요? 하면 누가 다를 여기서 만들어 버렸어요. You smell의 뜻은 너는 냄새 난다. 됐습니까? 하다시니까 너는 냄새난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네가 냄새난다 어떻게 양파와 같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의 뜻은 그래서 너는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에헤이, 단어할 때 should랑 should not 했는데 또 까먹었구나. should는 무슨 뜻이었어, 단어할 때?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should, 거기에 not 넣었어. 그럼 should not은? 뭐뭐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죠.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하면 안 된다? should not. You should not go 의 뜻은? 잘못 안 된다. 학교.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이거죠. 네.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안 돼. 그러면 so 되게 짧아서 고마웠는데 원래대로 하면 뭐란 말이에요? You smell like onions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됐습니까? 수가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가 뭐라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가 더러운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자신감 있게 뭐라고? 왜? 그렇죠. 왜? 그럼 우리말 질문하면 왜 내가 가면 안 되나요? 왜가 되겠죠?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는데요? 네가 양파 같은 냄새 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어울리죠? 그러면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냐니까?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돼요? Why shouldn't I go? Okay,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나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렇죠. 그랬더니 도전해 볼까?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어디로? To school.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학교 왜 가면 안 돼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네가 양파 같은 냄새 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안 돼. 학교 가기 싫을 때 양파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그렇죠.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뜻은 동네 이름이 그렇죠.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M, is, are 종류는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는 M, is, are가 있고요. 뜻은 뭐뭐이다 또 어디어디에? 있다인데 in a bathtub이 뭔 뜻이야? 욕실. in a bathtub의 뜻을 먼저 써볼까? 오케이. 욕조 안에 in a bathtub. 욕조 안에 in a bathtub. in a bathtub.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인 are의 뜻은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네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어디에? In a bathtub. 그렇죠. You are in a bathtub. You are in a bathtub. You are in a bathtub.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오케이. Should not 줄여 쓰자. 좀 이따 묻고 답하게 할 거기 때문에 should not 줄여 쓰면 뭐라고요? Shouldn't. 그니까 너는 오렌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죠. So의 뜻은 뭐라고요? 너무 So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게 너무나 매. 여기서는 매. 아까도 가르쳐줬어. 그래서 You shouldn't eat. 너는 오렌지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들을. 오케이. 자, 그럼 그래서를 또 풀겠죠. 우리말로 풀면 네가 욕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그러니까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뭐라고요? Because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그러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랬더니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욕조 안에는 어디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럼 만들어 볼까요? 우리말 질문 왜?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돼?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국어야 이건. 왜 먹으면 안 돼요?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서로 어울립니다. 이 말은 그래서 because 아까도 했고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왜 학교 가면 안 되는데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하기 때문에. 또 왜 그랬더니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럼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 아,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나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여기 누가 네가 먹어서는 안 돼 누가 다 여기 있네 wh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y shouldn't you 나는 인데 나는 I Why shouldn't I eat?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you eat oranges? 나는 왜 먹으면 안 되냐고 묻는다니까? Why shouldn't I eat oranges? 뭐라고요?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네가 욕조 안에 있다. You are in a bathtub. 네가 욕조 안에 있다. You are in a bathtub.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이 앞에 누가 다 앞에다가 because만 붙이면 다짜 떨어지고 네가 있다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네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가 있다가 뭐라고요? You are 아니 네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이 뜻은 플로리다에서 네가 네가 입어야 해. 오, 네가 입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거 뭔 뜻이지? 이거 running. 네가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 네가 달리고 있는 중이다잖아. 그치? 그럼 you are wearing은 뭐겠어? 네가 있는 중이야. 그렇지. 수영 먹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입다. 입다. Where? 입고 있는 중인 Where? Wearing 어떤? 입고 있는 중인 어떤 사람?
입고 있는 중인 사람. 하다 씨가 ing 붙여서 어떤 시 됐죠? 뭐 한다? 입다. 어떤 입고 있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 비동사 붙였죠? 그러면 어떤 앞에 비동사 붙으면 어떻다 된다 했죠? 입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의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불러서는 안 된다. 부르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 불러서는 안 된다. 부르면 안 된다. 사람 앞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겠죠. 그래서는 뭐 대신 왔나요? 우리말로. 얘를 고쳐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수영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 suit.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 suit.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럼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기. 왜? 왜 사람들 왜 노래를 불러서는 누가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노래 부르면 안 돼? 저 수영복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왜 내가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Why shouldn't you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열심히 했는 티가 나고요.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오케이, 저희는 그러면 93이네요. 다음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